인터넷을 통한 TV 서비스인 이른바 OTT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방송 권역 개념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 규제를 피한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역외 재송신으로 지역의 중앙 종속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민방 공동 취재단 김성기 기자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TV 서비스인 OTT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광역시권으로 확대되는 UHD TV 본방송은 OTT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UHTV에 기본적으로 스마트 TV가 내장돼 있어 곧바로 수도권 지상파 방송에 역외 재송신이 가능해집니다. 쉽게 말해 지역 방송 없이 수도권 방송을 곧바로 볼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현행 방송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겁니다. 지역 방송으로선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OTT 산업이 발달하고 OTT 시장으로 광고 매출이 몰리면서 지역에서의 그 재원 확보는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방송 권역이 해체되는 것인데 지역 방송의 공익적 가치인 다양성과 지역성 구현은 더 힘들어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인 지역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지역 언론이 어떤 지역 분권이라든 또 지방자치 또 그리고 지역의 또 민주주의란 이런 부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서비스의 동일한 규제 원칙에 따라 OTT 실시간 방송의 권역별 재송신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학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법제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 민방 공동 취재단 김성기입니다.